안녕하세요. 아트케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사실적인 정물화 그리는 방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자, 요 이제 빨간 토마토를 요렇게 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렇게 해서 완성하는 단계까지 한번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칼라제수 기본적인 오일 바탕, 오일 베이스, 퀵 베이스를 바른 후에요. 자, 여기 위에 이제 퀵 베이스 바르는 방법은 제가 두 번이나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위에 강의를 보시고 지금 보여지는 캔버스처럼 이렇게 퀵 베이스, 오일 그라운드를 바른 후에 이제 스케치를 하시면은 훨씬 잘 그려지니까 꼭 작업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일 그라운드, 퀵 베이스 바른 후에 이렇게 저는 붓으로 스케치를 지금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 방울토마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과일 그리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좀 참고해서 구독자분들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로 이제 제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극사실로 그리시려면은 실제로 이제 상하좌우 정확하게 대칭을 재고 그리셔야 되고요. 저는 대략적으로 느낌만 위치를 잡아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일반 정물화처럼 이제 그리시는 게 아니고 자, 보시다시피 회색으로 먼저 제가 음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검색을 해보실 땐 그리자유 좀 처음 들으시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그리자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발음을 제가 들어왔더니 그리자일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단어인데 요 기법이 이렇게 회색으로 먼저 회색 바탕에 이제 회색 무채색 톤으로 그리는 그림을 요것이 이제 중세 고전 기법입니다. 옛날부터 그렸던 중세 고전 기법으로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렘브란트나 루벤스 이런 뭐 유명한 작가들이 다 그렸었고 뭐 중세 르네상스 때부터는 한참 유행이 됐었던 이 진짜 정말 전통적인 고전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흑백 그림으로 이제 무채색으로 검은색, 회색, 흰색 요세 가지 색으로만 먼저 그려보면은 명암이란 농담을 빨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이 그리자유를 하지 않고 칼라제수를 바른 다음에 바로 작업을 이제 오일 그라운드까지 하고 바로 작업을 유화를 보통은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기법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자유가 또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또 중요해요. 유화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정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음으로 인물화 그리자유로 그리는 인물화도 지금 준비를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경험을 해보시면 왜 그리자유로 이렇게 무채색 톤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는지를 알게 되셔요. 그리고 그리자유 이렇게 이 방법 무채색 톤으로 회색 거의 이제 회색의 톤인데요. 포인트를 먹으로 이제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당연히 흰색과 검정 조절에 명도 조절을 하면서 명암과 농담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리시게 되는 건데 요거를 작업을 많이 하시면 입체감이라든지 사물의 그 양감 표현을 쉽고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컬러가 훨씬 잘 올라오고요. 자, 여기까지 우선은 그리자유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한알두알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지금 자체구축 해놨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밝은 중간 어둠 이렇게 색을 오렌지 버밀리언 레드 이렇게 지금 짰어요. 그래서 팔레트 좀 지저분한데요. 예,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팔레트 상에서 이렇게 짜둔다 색을 밝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크릴 제가 챌린지 할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밝은 색 중간에 어둠 색만 조색을 잘해두고 짜두신 다음에 그걸 구분해서 칠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블렌딩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웬만한 유화는 그냥 감이 잡혀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약간 이제 주황색에서
저기 버밀리언 이게 약간 붉은 계열로 가는데 지금 이제 약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리자유를 한 다음 당연히 건조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자유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습하겠다 하신 분들은 흑백으로 티타늄 화이트랑 아이보리 블랙만 쓰셔야 돼요. 또는 추천드리는 검정색은 피치 블랙도 아주 좋습니다. 고전적으로는 피치 블랙을 더 많이 썼어요. 아이보리 블랙보단.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사용하셔서 회색톤, 검정색, 흰색, 검정, 회색만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유화 소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좀 소묘 실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그리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모노톤으로 변환하셔서 그걸 보고 하시면 아주 좋아요. 저는 변환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했지만 변환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자유 작업을 바탕에 해두고 저는 한 3일 정도 말렸습니다. 3일 정도 말린 후에 자 이제 칼라를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 정말 발색이 좋아요. 그냥 우리가 밑 캔버스에다 그리는 것과 달리 회색톤이 먼저 깔리고 양감이 먼저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유채색으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올려도 발색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유화 우리가 이제 가끔 명작들 보면 막 윤기가 반질반질나고 막 피부색이 막 투명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거의 다 이 그리자유 기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깊이의 그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리자유 요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밝음증과 어둠 이렇게 깔았고 위에 보이시는 유화 사실적인 블렌딩 방법 요거가 매우 중요한 강의예요. 그래서 블렌딩은 제가 위 요 강의에서 아주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위에 것도 보시면 살짝 어때요? 바탕이 지금 회색 바탕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워낙에 이제 회색 바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회색 바탕에다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요. 사실은 그리자 위에 이 좀 그 근간이 이제 그리자 위에 그 근간이 된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바탕을 칠하고 유채를 칠하는 것이 얼마나 그 발색을 좋게 하는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예. 당연히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블렌딩을 가운데 토마토 세 번째 가운데 토마토를 블렌딩으로 해서 지금 1차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두색 제가 이것도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속도 편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도 편집 없이 리얼 타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두색 토마토 지금 안 익은 토마토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르트에 포커스 그린, 기본적인 퍼마넌트 그린, 리프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밝음 중간 어둠 조색을 미리 해두시고 제가 반사광은 지금 약간 오렌지를 탔습니다. 버밀리언 주홍 오렌지를 타서 살짝 이렇게 블렌딩해서 좀 더 저는 이제 난색 계열로 반사광을 조금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밝은 중간 어두운 반사광 이렇게 지금 4단계로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뭐 이제 조금 마무리 붓과 붓 사이에 경계면 이런 거 좀 정리하면서 반사광 사진을 조금 크게 확대해 보시면은 많은 그 빛들이 보여요. 그거를 정밀하게 관찰하시고 작은 동작으로 이거 지금 큰 그림이 아닙니다. 한 사이즈가 한 뭐 6호 정도 되는 작은 캔버스이기 때문에 작은 동작으로 움직이시고 세필이 필요합니다. 지금 또 블렌딩 이 블렌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강의 정말 추천드리고요. 거의 유화는 블렌딩만 잘하셔도 이쁘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빛 표현입니다. 빛 하이라이트 빛 표현을 먼저 물감 세필에 물감을 소량 찍으셔야 돼요. 많이 찍으시면 안 돼요. 아주 소량 찍어서 톡톡톡 위치를 보시면서 조금 묻히고 톡톡 조금 묻히고 톡톡 그렇게 가면서 하이라이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위치 보시면서 반사광 지금 색깔을 살짝 톤을 다운시켜서 다시 반사광 빛
하이라이트가 딱 하나, 이렇게 하나의 점, 하나의 빛 이렇게 되면 좀 단순해요. 관찰을 해보시면은 뭐 그런 빛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빛에서도 약간 한 3, 4단계의 빛이 존재하니까는 관찰하시면서 조금 조금 반사광, 하이라이트 세심하게 잡아주시면은 사실적인 작업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건드실 게 없는 게 뭐 좀 유화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마르지가 않아요. 하루 사이에는 안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마른 수건 그런 것으로 싹 닦아내고 크리너 살짝 한 페트롤, 테레핀 요거 한두 방울 천에 묻히신 다음에 틀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닦으세요. 닦으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화는 그 점이 아주 유리해요. 그러니까 연구 작업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두색 방울 토마토도 이렇게 빛 반사광을 지금 주면서 입체감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자유 이 방법이 이제 뭐 원어 이제 단어도 좀 처음엔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공자들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 방법을 뭐 대학에서 전공하는 대학생, 그 전공자들 여하튼 뭐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연구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해 보시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다음에 인물화 가볍게 인물화 작업까지 그리자유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블렌딩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내용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요거 너무 중요해요. 요것도 그러니까는 바탕이 지금 회색 바탕에 제가 이제 칼라 방울 토마토를 그렸고요. 그리자유에 근거했다. 이걸로 이제 좀 핵심을 봐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그리자유 기본 명암톤을 깔고 3일 정도 말린 후에 유채색을 들어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발색이 조금 차이가 나는지 이건 정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조금 더 이제 발색이 더 저기 환하게 보일 수 있지만 뭐 방울 토마토 그냥 하나 뭐 사과 하나만 그려보셔도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강의 때문에 여러 개를 그렸지만 하나만 그냥 딱 그 회색 바탕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시다면 바탕만이라도 회색으로 깔아 두시고 작업을 해보시면 그 명암의 깊이라든지 색상 대비의 그 컬러감이 아주 차이가 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고전 기법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화를 조금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자유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제가 드문드문드문 해서 다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 앞쪽에 조금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저는 자, 요 블렌딩 붓은 제가 이제 이걸 주로 쓰는데요. 이 블렌딩 붓은 여기 강의 위에 유화 사실적인 블렌딩 방법에서 다 이 붓도 정확하게 제가 다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요 위에 걸 보시면 어떤 붓을 또 사용할 수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정확하게 쉽게 제가 설명드렸으니 꼭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블렌딩 붓으로 마무리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색을 저는 유튜브 강의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편집 컬러도 다시 재조정해서 편집하지 않아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냥 바로 올리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색이 되게 지금 채도가 좀 높게 보이죠. 그래서 예, 탱글탱글. 그래서 조금 극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사실적인 분위기에 정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해봤고요. 색깔 사용한 거는 지금 제가 물감을 지금 넣는데 기본적으로 버밀리언, 오렌지, 기본은 퍼머넌트,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 포커스 그린, 색그린, 비리디안 이렇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그리자유에서는 티타늄 화이트와 저는 피치 블랙 많이 사용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물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테케이였습니다.